옛날 한 옛날에 늙었지만 마음 착한 테디베어가 살고 있었어요. 이미 늙어버려 다른 새 테디베어에 비하여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파리는 테디의 주위를 앵앵 날면서 소리쳤습니다. 바보 바보! 멍청이! 왜 사는지 모르는 너 같은 바보는 세상에 없을 거다! 쇼파에서 미끄럼을 타듯이 내려와 휘청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했어요. 그가 쇠인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. 쟁지야, 안녕? 난 워셔블이라고 해. 난 내가 왜 사는지 알고 싶어.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. 거기를 보니 암탉 한 마리가 모이를 쪼다가 꼬꼬거리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. 난 그걸 못하잖아. 에이, 아이고, 이 못쓸 양반 같으니라고? 에이, 이 못쓸 암탉 같으니라고. 하면서 화를 삼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. 거기에서 처음 만난 것은 두 마리의 돼새였습니다. 그들은 지저분한 쓰레기 속에 파묻혀 열심히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어요.
하면 나도 뭔가를 열심히 뒤져보긴 했지만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는